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초보자 가이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 화이트포와 리나 화이트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구니가 있습니다. 옆에 뭐 이상한 것도 있는데 안 열리네요. 왜 안 열려? 침낭도 다 안 열립니다. 자, 아무튼 지난번에 했던 퀘스트, 네, 퀘스트가 망령 처치 신서가 물, 안두인 린 왕자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들의 일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루팅 하는 거 아니죠? 네, 처치만 하는 거죠. 어지간히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건가? 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오, 사람들 있네요. 그래서, 아, 이 물. 오. 오! 88렙. 오, 니우자 우선. 오. 좋아요. 무작위 판다렌 해주고. 네, 정말. 정신보건의 물은 이쪽인가? 정말 사격냥꾼은 레벨업에선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벨업에선 역시 야수냥꾼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저게 하트피스트의 망령. 어? 뭐지? 어? 뭐냐? 왜? 어? 이상한데요? 제 다음에 여기가 감정복원의 물이고요. 그 다음 골짜기의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네, 그리고 네 나가면 되는데 뭐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기로 제가 볼 때 뛰어내리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생존양꾼이 좋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생냥은 엄청 강하죠. 생존양꾼은 강합니다. 대신 이제 원거리가 아니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완료를 받으면 됩니다. 반가워요. 다시 만나길 빌게요. 환영합니다. 자, 평화롭게 잠드시오. 골짜기의 노래 소목 보고.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 자, 안두인 왕자가 이런 곳을 전에 본 적이 있나요?
안두인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해야 믿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곳 아닌가요? 이제 집에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안두인 왕자님. 곧 다시 뵐게요. 미안해요. 아직 돌아갈 순 없어요. 그 골짜기를 찾아보겠어요. 신성한 웅덩이가 지닌 치유의 힘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자, 골짜기를 찾아보겠다라고 합니다. 안두인 왕자님,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설리가 왔어요. 어서 가시지요. 미안해요. 그럴 순 없어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렇죠, 안두인 왕자님. 마음대로 가십시오.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자, 가시죠. 정배를 했어. 정신집에 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설리, 그냥 보내드리면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멍청한 드워프, 넌 정신집에 당한 거야. 가버렸잖아. 뭐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테일러 제독님께 잘 설명드려야 할 거야. 이렇게 교활한 분이셨나? 전혀 몰랐네. 네, 왕자에 대해서. 왕자가 그냥 마냥 순둥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으차! 자, 다시 테일러 제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걸어볼까요? 역경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왕자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제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게 다행입니다. 제 손으로 왕자님 볼기짝을 때리는 불충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골짜기라는 곳을 찾는 것은 왕자다운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만 없었다면 저 함대를 동원해서 그분들을 쫓았을 겁니다. 군인의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진짜 왕자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그 왕자를 보좌하는 이 그 제독 테일러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이죠. 네, 그리고 장로 루시안입니다. 전승지기 초가 찾았다. 새벽의 꽃으로 알아. 오트난과 대화하면 보내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요. 네, 새벽의 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달리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연을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하는 연을 보고 계세요. 아마 마법으로 운영되는 연이겠죠. 네, 가는 길에 용의 심장이 보입니다. 옥룡 조각상을 크게 만들고 있죠. 자, 여기 새벽의 꽃으로 와서 초에게 말을 걸면요. 잊고 있었던 고대 예언이 생각이 나서요. 비취를 모아라.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친구야, 이곳은 새벽의 꽃이니 던전부터 먼저 가볼게요. 비취 숲에 피어난 판다렌 문화의 꽃이지.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아, 또 무구상 운종입니다. 하필이면. 네, 왜 걸린 데가 또 걸렸지? 네, 전사님이 탱커고요.
네, 열심히 탱을 하면서 탱이 아니죠. 딜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딜이 광딜이 좀 정신나간 딜이 좀 나군요. 우리 부족은 진정한 선조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야말로 왕의 호의를 받아 마땅합니다. 딜이 너무 이상하게 잘 나오는데요? 왔다 왔다! 쓸모없는 놈들, 너희가 바친 경비병들도 이 미개한 놈들을 궁전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만회, 아니 증명해! 침입자들을 제어치해라! 놈들의 머리를 바치는 부족은 내 총애를 넣어야 될 것이다! 랜덤하게 시작돼가지고 왜 모구 최고의 부족인지 보여주마! 우리 부족이 진짜 부족이다! 그건 영원불멸의 진리야! 우르단 부족이 해와 권력의 굶주린 너희 애송이들에게 보여주마! 왜 우리가 대안을 보조해야 할지. 네,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네, 약점 노출을 계속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운명을 지배할 이 정당한 권리를 딜을 등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가데스의 모독이 왕을 보조할 만한 힘을 가진 유일한 모독인지 보여주겠다. 조준사격! 조준 사격. 조준. 말도 안 돼. 우리의 힘은 제국 최강이다. 좋습니다. 누가 우리 전당에 외부에 이것이 바로 삐삐다. 하르다쿠와 하게시 부정 놈들이나 이런 배스를 저질 것이다. 구르단 부족의 개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 너희 부족이 가장 절실하니 분명 너희가 범인이다. 구르단 부족만이 맞아 분명히 쓰던 하르닥 부족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등 동정을 계획시키겠지. 배신자는 너희야. 각본을 잘 짜왔군. 하지만 우린 속지 않아. 너희 부족은 서로 결탁한 게 분명해. 폐하의 영광을 위해 제국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쓰러뜨리겠다. 네, 좋습니다. 네, 뒷모습이 귀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삐삐의 뒷모습.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라이너 삐삐. 여러분은 삐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어, 힐하는 거 봐. 네, 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요. 여기가 냥콘이 딜하기 좋네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저 혼자 탔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이동 능력을 가진 사냥꾼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냥꾼만이 여길 통과할 수 있죠. 흐잇! 1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냥꾼이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에드네고 축적하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드네고 축적!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놀기. 사냥꾼의 혼자 놀기.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동료들을 맞이합니다. 이분들은 세상 모르고 있어요. 방금 에드가 났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냥꾼의 혼자 놀기를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컨텐츠네요. 라이너 삐삐 풀링합니다. 와! 너희가 내게 도전한 첫 상대는 아니, 하지만 무기의 위력을 느껴라! 내 힘은 무한하다! 아, 안 돼! 아! 어어. 저를 안 살려주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저 우리 자, 한 바퀴 더 돌자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바퀴 더 돌아봅니다. 오, 장화. 에헤이. 있는 거네요. 네, 탭랩은 여기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네. 뭐 더 탭랩을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드레노어. 드레노어로 향해 봐야 되겠죠. 빨리 90레벨 됐으면 좋겠다. 네, 일단 나가서 퀘스트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퀘스트가 반갑습니다. 새벽꽃이 잘 오셨습니다. 요거 봤고요. 어, 음영파수돈 여기도 한번 왔었던 곳이군요. 자, 형제들이 이 오만한 외부인을 몰아내지. 외부인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 침입자들을 쫓아내라. 네, 아, 음영파 복병이 참 멋있긴 한데. 가자, 약골들. 이 손님들은 내가 맡을 테니 섞어줘. 나의 힘을 보여주마! 와라 용이여, 함께 이 침입자들을 쫓아자! 쫓아자! 용이여, 이 힘으로 날 채워라! 기력이 충만한 놈들이군. 안돼, 날 실망시키지 마! 오, 이제 사격양꾼의 단일 딜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조준 사격을 딱 징표 사격을 찍어 놓고서 이제 조준 사격 세 방을 집어 넣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삼징표.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격량꾼의 딜링의 세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오, 탈 수 있어. 와, 타야지. 오, 탔다. 탔다! 야, 신난다. 오호! 얼었어요. 왠지 삐삐 표정이 얼었쩡 하는 그런 표정 같네요. 네, 세상 느긋한 삐삐. 상전입니다. 네, 이놈들, 너희가 잠들어 있던 샤를 깨운 놈들이로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우리 땅에 불러온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거라. 먼저 우리 신입생들을 상대해봐라. 차에게서 백성들을 지키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구나. 네 동료들이 싸울 수 있게 물러서거라. 갓 들어온 신참들보다는 강압. 그럼 우리의 삼겹생 둘을 상대해봐라. 아, 우리의 삼겹살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우리의 삼겹살 둘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발음이 좀 연향 앞으로 나오거라. 라이너님 와우 언제부터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 드렸는데 13년 전부터 했습니다. 가장 특출난 수련생 도우를 쓰러뜨리다니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언제부터 했냐는 질문에 답해드리기가 좀 사실 되게 민망해요. 싸워봐야 한다고. 너무 막 와우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정식으로 소개할 터이. 네, 배가 고프긴 한데 되게 그 요즘 살찌는 느낌 들어서 싫어요. 이방인들, 이제 너희의 진짜 힘을 보여라.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은 무력의 물리적 표출에 지나지 않지. 내가 정신력의 진가를 보여줘봐. 아, 공짜로 나온 거라 이거 승이 써야 돼. 내가 풋내기였던 시절에 정권 지내기 한 번도 버거웠다. 하지만 수년간 뼈를 끊는 수련을 거듭한 지금은 달라. 근데 정권 지르기 한 번이 어려우셨으면은 되게 많이 몸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보통 정권 지르기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뭐 정권 지르기 천 번이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정권 지르기 한 번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 그 정권 지르기가 내가 생각하는 정권 지르기가 아닌가?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건요, 삼겹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랄까 그런 걸 좀 먹고 싶네요. 그 지금은 비빔면? 약간 그런 밀가루 가루한 그런 걸 먹고 싶어요. 가루가루한 걸로. 저도 도핑이나 하고 있어야겠네요. 할게 없네.
도핑할 만한 음식은 또 안 주는군요. 왠지 비빔면. 아, 불 핵. 아, 맞아. 핵불닭 볶음면. 그거 사와야겠다. 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지. 핵불닭. 핵불닭이 있었어. 제가 핵불닭 얼마 좋아하는데. 또다시 같이 쓸 없어. 인형파는 날 막을 수 없다. 그건 네 놈도 마찬가지지. 네 가슴이 폭력에 물들어 있는 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저는 일반 불닭은 너무 싱거워서 좀 별로고요. 인생 핵불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밤늦게 핵불닭 먹으면 살찌는데. 그럼 안 되는데. 됐다. 탔다. 또 탔어. 또 탔어. 오호. 아. 또 탔어. 또 탔다. 이게 바로 노움의 특권입니다. 위에 올라타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제가 뭐 종족차별 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레이시즘 같은 거 없으니까요. 하지만 타우렌이 올라타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군요. 올라탔다. 타란주와 음영판이 내 거다. 다가와서 내 손에 죽어라. 앞으로 내 혈모가 모두를 잠식하고 지배하이라. 아, 딜이. 안 돼! 안 돼! 이번에 좋지, 마지막에 좋지 않았네요. 정조준이 없었습니다. 가속도가 나쁘지 않죠. 내 몸에서는 물론 수도원에서도 도망쳤네. 정말 고맙네. 와, 이 반지 진짜 되게 먹기 힘들구나. 음영파가 자네에게 빚을 줬군. 건틀릿. 자, 이제부터 할 일이 아주 많다네. 오! 뭐지? 레벨 차이가 좀 있나? 아, 90레벨! 아, 90분이 되셔서 못 가네요.
던전을 계속 도는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제가 있는 방 안의 온도는 3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퀘스트를 다 봤고요. 사실 건가요? 요리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이거 아이언포우한테 가라는 건데. 안개가 당신을 보호한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어차피 내바람 안 갈 거거든요. 네, 어차피 빛이 숲에서 레벨은 다 찍을 거라서. 이것도 어디 보내는 걸 거예요. 많은 곳을 여행한 자의 눈을 갖고. 아, 한여름 축제. 핫토뿔. 어, 예. 10% 경험치 증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매번 꼭 받으세요. 무료 경험치 10%.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숨 좀 돌리게. 골든 드래프트 집안이 양조장 이거. 네, 양조장 만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아, 또 여기야. 세상에. 이런 한심한 놈들이 당신을 섬깁니다, 베어. 놈들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오롱합니다. 자, 아까의 그 90레벨 분이 또 오셨어요. 됐다, 드디어. 다른 부족들은 필요 없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네, 여러분 여기를 정말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이 미개한 놈들은 궁전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궁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죠. 불꽃에 대한 경이 10% 경치 보너스가 있습니다. 침입자들을 제어치하라. 놈들의 머리를 펼치는 도중 내 종혈을 넣어야 될 것이다. 이 녀석이 먼저인가? 왜 가제시 모독이 왕을 보조할 만한 힘을 가진 유일한 모독인지 보여주겠다. 크리가 잘 터졌어. 또 사격량 꾸는 또 크리도 중요해요. 크리가 터지면 또 얘기가 달라져. 우리의 힘은 제국 최강이다. 바르닥 부족이 왜 모국 최고의 부족인지 보여주마. 부족이 진짜 부족이다. 그건 영원 불멸의 진리야. 무당 부족이 대화와 권력의 굶주린 너희 애송이들에게 보여주마. 왜 우리가 대화를 보좌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운명을 지배할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딜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열고. 누가 우리 전당에 외부인을 들였지? 하르닥과. 네, 이 급한 성격. 이런 배신을 저지른. 계단이 것이다. 내려오기 전에 미리 뛰어가는 이 급한 성격. 이것이 바로 저의 성격입니다. 누가 개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 너희 부족이 가장 절실하니 분명 너희가 범인이다. 이 얼마나 빠르단 말인가. 고르단 부족만이 맞아. 분명히 쓰는 하르닥 부족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등 동족을 계획시키겠지. 배신자는 너희야.
작본을 잘 짜왔군. 하지만 우린 속지 않아. 너희 부적은 서로 결탁한 게 분명해. 폐하의 영광을 위해 제국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쓰러뜨리겠다. 쓰러뜨리겠다. 방에 너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구나. 광광 무슨 광 죄송합니다. 뱉으면서 이거 아니다 싶었네요. 나 아직 정조진이 없는데 곤란한데 이러면 됐다. 오! 오 사슬! 오 대박! 사슬 나밖에 없다. 사슬 입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어! 저 탈 수 있어! 나는 탈 수 있어! 간다! 오직 저만 탈 수 있죠. 이게 저의 실력입니다. 오직 저만 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혼자만의 놀이를 하러 갑니다. 혼자 놀기 하기 전에 템부터 갈아 끼고 가자. 혼자 놀기다. 어디 누구 아 혼자 놀기도 못하네. 자 저기 애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좀 혼자 놀기를 했을텐데 아쉽군요. 좋은 광이었어요.
저기 칼날 나오는 거 좀 조심하고요. 내게 도전한 첫상대는 안. 하지만 무기의 위력을 느껴라. 와, 딜 진짜 폭발한다. 내 힘은 무한하다. 여기까지 고통을 안겨. 전멸인데 이거? 흑쟁이들아, 뼈를 부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나는 패배를 모른다. 빨리 가야겠네요. 아, 방금 딜 폭발했었는데 아쉽다. 무기달인 신이 의외로 어려워요. 광역 힐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힐을 한다는 게. 흐차. 우린 빠르니까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경주로는 질 수 없죠. 네, 여기가 또 광역힐이 좀 약한 클래스가 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절의 빈던이라서 다들 바닥을 잘 안 피하는데 여기는 광역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와가지고 네, 힐 분들이 되게 힘드시죠. 흐차. 여기는 진짜 아차하면 픽픽 죽어나가서 최대한 딜러들이 생존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할 거 다 피해주면서. 아까 제가 너무 붙어있었어요. 던전에서도 야수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특성에 고독한 늑대를 찍었습니다. 고독한 늑대를 찍으면은 이제 그 야수를 소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수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특성마다 특징을 주려고요. 생존냥꾼은 근접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야수냥꾼은 야수를 사용하고 사격냥꾼은 야수냥꾼처럼 원거리인 대신 야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오셨네. 너희가 내게 도전한 첫상대는 안. 하지만 무기의 위력을 느껴라. 내 힘은 무한하다. 저 뭐야? 저걸 왜 맞아? 급쟁이들아. 아, 활력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걸 맞았네. 8% 아깝군요. 네 뼈를 부순 일라. 나는 패배를 모른다. 달리는 삐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 세포. 달리기에 자신이 있는 만큼 빨리 왔고요.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1등입니다. 정확히 코너를 돌아주는 삐삐. 자,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희가 내게 도전한 첫 상대는 안! 그대 무기의 위력을 느껴라! 내 힘은 무한하다! 아! 반대로 여기까지! 아, 저거! 고통을 안겨준 특징이더라! 아, 저거 쫓아오는 게 너무 싫어. 어제 이 정도냐? 위치를 아까 거기서 앞쪽으로 좀 했어야 됐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파티 떠나기. 자, 그래서 지금 삐삐는요, 네, 사슬 손목을 손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슴 보호대도 손에 넣었는데 쓸데없고요. 자, 어쨌든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삐삐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이제 레벨업 한 개 정도만 더 하면은, 지금 이제 86%라서요 네,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